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광주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지난 총선과 비교해 2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지난 총선 때보다 7.4%포인트 높은 15.2%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동시간대 광주는 12.4%를 기록해 지난 총선보다 사전투표율이 2배 넘게 높게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전국투표율도 지난 총선 4.5%의 2배가 넘는 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유권자 주모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주 씨는 오늘 아침 광주 북구 두암삼동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뿌리다가 선관위에 조사를 받았고 이후 다시 투표소를 찾아와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주 씨는 사전투표 전에 체온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사무원들이 체온계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대기 시간이 길어진 것에 화가 나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주동식 후보의 막말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호남권 선거대책위원회는 광주 서구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주동식 후보가 TV토론에서 광주는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라며 5.18을 모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의 남한 총독이라는 망언을 했다며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도 성명을 통해 후보직 사퇴는 물론이고 미래통합당이 주 후보를 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지역 개신교회 500여 곳이 부활절 예배를 강행하기로 해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개신교회 1,451곳 가운데 507곳이 모레 부활절에 맞춰 집단 예배를 진행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지난주 205곳의 교회가 집합예배를 진행한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광주시는 각 교회에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낮 1시 35분쯤 광주시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름다리에서 용접을 하다가 불씨가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2년 넘게 가동이 멈춰있는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본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오늘부터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고형 폐기물 연료인 SRF를 투입해 발전소 가동을 시작했고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점에서 대기와 수질 등 환경영향조사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조사는 한 달간 이루어지는데 주민들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RF 연료와 LNG 연료 방식 중 한 가지를 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2017년 말에 완공된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SRF 연료 사용에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올해 5.18 40주년 기념식을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치르려던 계획을 5월 단체가 백지화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어제 회의를 갖고 올해 기념식을 옛 전남도청에서 열었으면 좋겠다며 국가보훈처에 낸 의견을 철회하고 당초대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 여파로 각종 5.18 행사가 취소된 상황에서 도심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모이는 기념식을 치르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내일 열리는 자체 연습 경기를 양현종 감독팀과 임기영 감독팀으로 나눠 치르기로 했습니다. 기아는 오랜 훈련에 지친 선수단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유튜브 중계를 통해 팬들에게 이색 볼거리를 보여드리자는 차원에서 이벤트 경기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일 감독으로 나서는 양 감독과 임 감독은 내일 경기에 나설 선수들을 직접 선발했고
서재윤 코치는 해설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한빛원전 5호기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 발전을 중단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3차 정비기간에 증기 발생기를 바꾸고 경납건물 검사 등의 점검과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오는 8월 말부터 한빛 5호기의 발전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